미안해요. 응? 이렇게 처음 봤는데 우리 좋은 감정 나눴는데 이게 제 본업입니다. 저는 그 소영님이 사실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소영님을 좀 뭔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예. 뭐 사귈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나요? 마음에 들어요? 가장 같이 있고 추억을 만든 게 또 유나 씨라서 지금까지는 유나 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소영 씨도 좋아. 야경 보러 갔던 동훈님한테도 꽤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또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인 썸을 위한 챕터 5. 나와 같다면. 언제 온대요, 동훈이 형? 올 때 된 건 너무 오래 걸렸네. 별을 보러 간 건지 따로 간 건지. 치킨이 식어가고 확실히 1등이긴 하다. 데이트를 해버리니까. 배가 항상 고프신 것 같습니다. 네? 뭐야? 다녀왔어요. 많이 친해지셨나요? 우리 떨어졌는데, 아다? 왜냐면 우리? 저희가 서로 말을 많이 안 섞어본 분들과 같이 자리에 섞어앉아서. 아, 진짜요? 더 이상 뭐 섞을 사람이 없는데? 아직 최종 선택도 안 했어요. 뭐야, 진짜요? 빨리 와요. 뭐 하는 거야, 눈치 없게 진짜 둘이. 내 사람 뭐 아무 진전이 없어요? 유나님이 이쪽으로 한번 왜냐면 저희가 또 섞어서 많이 친해져야 되니까 연출시켰죠? 무슨 소리 뭐 연출을 시켜요 말도 안 돼 오늘 고생 많으셔서 치킨이나 이제 간단한 주류를 준비를 했는데 맛있게 드시면서 이제 서로의 직업을 모르잖아요 이제 공개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마무리 그렇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야식은 치오남 치킨 5종 세트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간장 양념에 마늘을 곁들인 블랙소이 청양고추와 마요네즈가 만난 청양마요 매콤한 양념에 상하이 깐풍 마늘과 버터가 조화를 이룬 갈릭버터 그리고 반반 몬스터 통다리 되시겠다 근데 이제 치즈볼을 곁들인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터 통다리 몬스터 통다리? 네. 통다리 뭐야? 딱 맛있겠다 이건 뭐야? 블랙소이 맛있겠다 얘가 반반 몬스터 통다리구나 많네. 이게 버터 갈릭인 것 같은데 우와 왜 그러세요? 흘릴 뻔해가지고 내 마음이 심장이 쿵 아니 저 빙초산이잖아요 그거 왜 먹는 거야? 근데 이 형이 진짜 매력 있는 행동을 하네 배려해 준 거잖아요 배려심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매력 있는 행동을 하네 보셨죠? 여자들은 이런 소소한 배려에 호감을 느낀답니다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여기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바로 어딘데 멀잖아요 여기 저 이거예요? 네 아니 저희 진짜 재밌게 놀고 왔어요 저희는 이런 큰 기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까 잠깐 어머니 전화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바람 쐬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1등 팀이 데이트를 하러 갔을 당시 저 왜 안 들려 전화 좀 와요 여보세요? 전화는 페이크고 여자 방으로 향하는 조재원.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재원인데요. 네? 조재원. 네.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네 들어. 드릴 말씀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들어가. 네네. 자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좀 숨겨봤는데. 네, 좀 드릴 말씀 좀 있어요. 좀 어떠신가 해서 잠깐 앉아 있어요. 네네. 여기요? 추우니까. 네, 여기 완전 추워요. 여기 이거 키면 되잖아요. 킨 거예요. 킨 건데. 네. 저희 37도로 해놨는데. 좀 괜찮으세요? 네. 뭐 불편하신 건
없어요. 뒷광고. 아, 근데 왜냐면 이제 연장자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약간 네. 긴가민가 하는 게 네. 약간 저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요? 아 진짜 나 언니 좋아하는 줄 아는 그 동훈님이요.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좀 싫어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저요? 좀 약간 좀 싫어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네. 저한테 고기 먹인 것도 그렇고 고기 좋은데? 왜 나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생김치에다가 고기가 약간 타가지고 딱 큰 거 네. 넣어서 줘서 나 장난으로 그런 건데 네. 진짜로 그러시나? 사람은 또 좋아요. 되게 착하고 좋은데 아, 전 사실 되게 첫인상 좋았거든요. 동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싫어할 때는 확 싫어하는 티 좀 내고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보니까 소심 하세요? 약간 소심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비밀입니다. 그 동원님은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시고 부르신가요? 아 저도 잠깐 가늠이 안 가요. 지금 데이트하러 왔잖아요. 네. 네. 서운하세요? 혹시? 아니 저한테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네. 딱히 누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매력이 근데 또 있죠. 좀 약간 헷갈리게 하죠. 아 제가 너무 실수했나? 헷갈렸어요? 실수했나요? 아 근데 실수는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그 오빠한테? 네 너무 지급했나? 이러면서 저는 그런 행동이 되게 귀엽게 보였거든요.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요? 직접 제가 보진 못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그게 나빴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 두 분께 여기 내에서 혹시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호감 있던 분에서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처음에는 동우 씨였다가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좀 잘 해주시는 있으세요 혹시? 저는 비밀이에요. 네. 아 비밀. 저도 비밀로 할게요. 아 처음부터 다 말씀하셨죠. 네. 뭐 필요한 거나 뭐 있으면은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율하고 이러면 저는 사실 원래는 연애할 생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올 때까지. 네? 아니 원래 여기 올 때까지 솔직히 좀 촬영 약간 비즈니스라고 좀 욕해도 좋은데 그렇게 왔다가 여기 오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네. 오고 나니까 뭔가 내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얘네 할 수도 있겠다. 왜요? 왜? 저는 있어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 진짜? 네. 진짜요? 네.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자리 오래 비우면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승준 몰래 은밀한 만남을 가진 재원. 네 짠하시죠. 전 방에 있었어요. 네. 제가 까드릴까요? 네. 짠. 이 맥주. 아 좋아 마시지 뭐. 아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 괜찮다. 와 진짜 마초다 마초. 저희 그러면 혹시 너무 궁금했는데 수명을 줄이는 직업. 나 그거 너무 궁금해. 혹시 어떤 분이셨나요? 언니. 네 수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예요? 맞아 궁금했어. 한번 맞춰보세요. 뭐 청부업자. 청부업자가 왜 수명을 단축시키지? 킬러다 보니까. 킬러. 네. 그 상대방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 내 수명이 단축돼요? 내 수명이? 네, 제 수명이 단축되는 거. 암벽 등반, 철인 3종 경기. 아니요. 편집자죠? 저는 직업이 배우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네. 자기의 수명을 줄이는? 요즘 드는 생각인데 되게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긴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동을 네, 카메라 앞에서 네, 액터군요. 에이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죠. 자 본토 발음을 들어볼까요? Actor. 그래서 어떨 때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랑 촬영하는 거에서 몇 년 정도를 쓸 수 있어 수명에서? 네? 무슨 말이지? 나를 위해서 몇 년 쓸 수 있냐고 인생에서. 이거 먹다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다 먹은 거예요? 이거 논란돼. 여기 버렸잖아요 지금. 아껴둔 거라고요? 킵해둔 거죠. 아껴둔 거예요. 앞접시 없어가지고. 직업이 그러면 마이크를 잡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저는 뉴스 하는 아나운서 일하고 있어요. 목소리 안정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동화책 ASMR 진짜 잘하겠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ASMR로 잠들고 싶어요. 저. 아, 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직업을? 네. 아, 저도 연기랑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오, 모델. 저는 이제 여기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막내고요. 93년생.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딱 156만 명. 네. 저희 사이에서 150만 명 이제 이상 분들하고는 이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 있어요. 150만 명 이하 분들하고는 사실 겸상을 잘 안 하는 타입이긴 한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차도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되게 하는 게 많으시네요. 그 영화가 최근에 또 개봉을 해가지고. 가짜 사나이. 네. 토이 솔저스에서 대단한 활약을 좀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긴 했지. 울지 말고. 아. 차도 가지고 있고. 집은 안 가. 집은 제가 너무 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전세예요, 그냥. 아, 제일 어리신데. 네, 전세. 중요하구나. 전세인데 롯데캐슬. 네, 전세로. 아, 진짜요? 네. 혼자 삽니다. 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유튜버인 거는 뭐 똑같이 유튜버인데 영어랑 여행, 막 축구 리뷰 이런 되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로는 영어 교재 쓰고 있고요. 영어 강사가 원래부터 꿈이어가지고. 아, 되게 스마트하시네. 수험생 강사가 꿈이어서. 저 와이드에서 지금 하는 말을 혹시 영어로 한번 간단하게 수강하시면은 제가 그때 풀어드리는 거네. 제가 책도 있으니까. 아, 유료구나. 네. 네. 자가가 있고요. 전세가 아니라 자가가? 네, 매매입니다. 오~ 운전할 줄 아시나요? 아, 운전은 제가 못해가지고 기사분이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외주를 맡깁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한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카오택시라고. 카카오택시! 아~ 주로 K5 많이 타고요. 아, 근데 진짜 능력 있는 게 지금 91년생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도면 자가가 있고 이거는 확실히 솔직히 어린 나이에 자가가 서울 딱 중심에 또 있습니다. 오~ 종로구에 있습니다. 아, 종로? 네. 와, 이거 진짜. 아, 부모님이 몰려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은 한 20살 때까지 제가 많이 신세를 졌고, 그 뒤로는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동차나 자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그쵸. 근데 자동차랑 이제 자가는 사실 아무리 저희가 뭐 나이건 뭐 그건 남자의 필수템이라고 하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자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정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뭔가 이렇게 대해야지. 저희야말로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랑. 그 정도도 없으면 사실. 아무튼 뭐 다음 뭐 형님. 네. 아, 저 제일 궁금해.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자가도 갖고 계시고. 나이 여기서 제일 많고요. 남성 두 분 다 이제 서울 거주신데. 네. 저 이제 저는 경기도권에 있어요. 경기도 좋죠. 네, 그리고 자가로 경기도. 월세 살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뭐 죄송할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솔직히 월세를 사니까. 저는 진정. 아니, 진정. 네.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먹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집이 있다 뭐가 있다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어떻게 영상 찍는지는 좀 아예 모르시니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요즘 네. 엄청 핫한 정말. 네. 제 목소리만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차분하고 진지한 ASMR 먹방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좀 큰 다리가 있는 걸로.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언제? 이거 혹시 최고 조회수가 몇 만이죠, 형님? 뭐 조회수 뭐 2천만 정도. 영상 하나인데 네. 그 영상이 2천만. 네. 근데 조용히 하시고 들어요. 네, 좀 가까이 이렇게 모여주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네. 좀 가까이 이렇게 다 남성분들도 다 같이. 어. 이건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자랑해도 돼서. 정면으로 한 번 또 보여드릴게요. 한 분씩.
10만의 조회수 대박이네요 정말.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정말 가까이서 네. 아 봐야 돼요? 응 봐요. 아 어떡해. 미안해요. 응? 이렇게 처음 봤는데 우리 좋은 감정 나눴는데 응. 이게 제 본업입니다. 프로잖아요. 이 개자식들아. 이 사람이 나랑 감정 좋고 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야 나를. 괜찮아요. 자기 직업인데 직업 정신. 고맙습니다. 존중해 줄 수도 있고. 그럼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게 내 진심이었던 네. 거예요. 젓가락 줘, 젓가락 줘. 젓가락 왜? 젓가락 넣어줘. 넣었어. 헤어졌잖아, 개새끼들아. 아, 그렇구나. 너 때문에 헤어졌어. 다 사줬는데. 사귈래요? 네? 아, 저 이렇게 좀 예능감 있는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차, 집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능력있는 게 제 프로다운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제작진 때문에 지금 다 해놨는데 너무 잘 맞았는데 그 저희가 안 시켰는데요? 아 그렇죠. 권유했지, 권유. 하여튼 뭐 그런 거 할 거냐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제 솔직한 거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줬는데 일단 저를 모르시던 분들이에요. 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먹방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보여주고 나서는 더 오픈마인드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예. 아, 이 즐거운 분위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왜? 누구 좋아해요? 아니요 뭐 좋아하죠. 근데 이제 사귀어요? 제가 좋아요. 아니, 사귀지 근데.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그 또 일정 때문에 가봐야 돼가지고 물론 다들 어쨌다 못 친해졌는데 그대들은 이제 내일 최종 결정이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맞아, 근데 맞아.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좀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를 괜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내일 장난으로 고르지 마세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려고. 정말 촬영이고 뭐고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저는 진지하게 혹시 연락하실 분만 저랑 마음이 맞는다면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겠죠. 아, 고생했습니다. 짠. 고생했습니다. 네. 아 어떡해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게.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아쉽다. 자고 가는 거 아니죠? 네 자고 가는 건 아니고. 그래 그래 그래. 네. 아주 꼴, 꼴에서 나온 새끼였는데. 알겠습니다. 저요? 이제 가는 거예요? 아 미안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출발해도 거기 딱 도착해서 연천까지 가요. 여기 익산이잖아요. 연천이면 북한.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저희 이게 마지막인가요? 뭐 나중에 뭐 당연하죠. 네 이, 중간에 가신 분은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네. 최소자 같은 거예요. 빨리 가요. 아 그러면은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가 잘가요. 조심히 가세요. 뭔... 잘가세요. 가요 가요 가.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멀리 안 나가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누님 아까 맡기셨던 거 이거.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젠 길을 나서야 할 시간.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요. 네. 네. 되게 좀 그렇네 먼저 가니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먼저 떠나는 재원. 과연 그는 최종 선택에서 그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 이제 새벽이 또 깊어가지고 저희 지금 한 시가 거의 돼가지고 오늘은 자고 내일을 위해서. 네. 그쵸. 내일은 또 우리 계속 함께니까. 아 아쉽다. 내일이 더 바쁘잖아 사실. 그죠 그죠. 본격적이니까. 내일 보시는 걸로 하죠. 마지막 짠 할까요?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분위기 열심히 좋다. 한놈 가니까. 네. 갑자기 가시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가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전에 사실 협의가 된 거라서.
그래도 이제 가시면서 영상 편지를 네.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한테 네. 남기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너무 뻔해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재미없을까 봐. 소영아, 우리 널 만났을 때 되게 좋았었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첫인상 좋았던 분에서 좀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분만 봐가지고 아직 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제 마음속에 방이 두 개인가 봐요. 일단 영알남님. 나머지 한 분은요? 마음에서 접기로 했어요, 이제. 아, 네. 그 이유라도 있나요? 일단 팔짱 끼고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고 빠른 포기가 현명하지 않을까. 솔직하게만 말할게요. 네. 처음부터 저의 입장에서 첫인상이 좋았던 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근데 좀 자뻑일 수 있는데 푹 빠졌다고 생각했던 분은 한 두 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소영 씨와 시아 씨. 네, 이렇게가 이제 저한테 좀 빠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 유나 씨가 또 걸리네. 어떡하지? 사실은 같이 야경 보러 갔던 그 동훈님한테도 꽤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그 영어 잘하시는 승준님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익산의 밝아온 아침. 아이, 빨리 일어나라니까요. 아, 진짜. 내 거 먼저 입을 거예요, 그러면. 예? 빨리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짐 다 싸고, 우리 체크아웃 해야 된대요, 이제. 체크아웃 안 해. 아, 해야 돼요. 안 해. 여성분들은 진작에 메이크업도 끝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쁘다. 아, 그래요? 좋아. 냄새가 좋군요. 네. 머리에도 바르는 거야? 머리에 바르는 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약간 양조절 실패해도 과한 느낌 안 드네? 네, 이거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아니, 어제 바비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몸에 이제 되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탐니크를 활용해서 탐닉해보겠습니다. 귀 뒤에가 진짜 중요하대요. 여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쪽에서 성공의 냄새를 한번 또 물씬 풍겨보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그 성공한 남자 향이네. 형. LAGC 난리 나겠지? LA 건 글러브. 야, 저 남자 진짜 제대로 쏘러 왔다. 좀 쏘는구나. 아, 저 남자 좀 쏘는구나.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옷 산다니까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옷이잖아요, 이게. 여기 등에 리볼버? 난리 난 거야, 오늘. 그냥 쏘겠다는 거지 뭐. 여심 저격. 맞죠? 먼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아방가르드로다가 이렇게 싹 하고 있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여자들이 흠뻑 죽는 밀리터리. 카모플라주. 진짜 잘 입는 거. 의미가 다 있어요. 당신 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켜주겠다. 와. 남녀 모두 출격 준비 완료. 네, 게스트 분들 나와주세요. 네,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요. 챕터 5, 나와 같다면. 카메라에 오늘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또 저런데 또. 이거 어떻게 말해요? 누가 말해요? 각자 방에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 분씩 들어가셔가지고 상대방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고 짐을 갖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왜 여쭙냐면은 혹시 몰라가지고, 왜냐면은 저 여성분들 중에서 여러 명이 저를 데이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미리 좀 배려해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뭘 제안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왜 받아줘요? 저 카메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카메라 말고 나한테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양승준 씨 들리십니까? 네, 다음은 한시아 씨. 아니 근데
조재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 아니, 가능성은 있어. 아, 끝까지 고민이 돼. 골랐어. 난 줏대가 없어. 어? 줏대 없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승준 씨입니다. 제 마음에 방이 두 개라 죄송해요. 마음에 방이 두 개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현 남친, 전 남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만약에 세 명이 고르면 어떡하나요, 저를? 그대로 진행할게요. 우와! 동근 오빠요. 동근 오빠요. 오, 굉장히 빨리 고르셨어요. 아, 좋은 선택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날이 좋으면 사실 퇴짜만 자도 슬플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고요. 안녕. 왜 다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 알죠? 어제 다 얘기했잖아. 뭘 알아. 네 집에 가라고. 사건은 그러했다. 때는 약 한 시간 전. 오늘 이제 데이트 그거는 우리끼리 합의서 된 거예요? 헛발질하지 않게. 합의? 합의는 없어. 그 합의 하기를 어제 얘기했잖아요, 술김에. 합의는 없어. 법원으로 가. 뭐 그냥 대충 서로 누구 고를지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별 보러 간 거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유나님 하겠습니다. 아. 왜 한숨 쉬고 나와요? 어? 뭐 고해성사하고 나왔어요? 미안해가지고 여성분들한테. 아유 좋다. 이게 사회 햇빛이지. 아유. 원래는 그 윤하님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림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느낌. 사실 1박 2일 너무 짧아요. 네, 그랬는데 짧은 시간을 저는 밀도 있게 이용하는 걸로 해서 시아씨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두 분께는 죄송합니다. 네. 네, 짐 챙겨서 나와주시면 나고자라고요? 예민하게 들리네, 모든 말이. 혼자 다니셔도 괜찮죠? 아, 네, 뭐 상관은 없죠, 원래. 원래 인생은 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데이트 파트너 지목 결과 영알남 승준이 윤하, 시아에게 지목받고 디컨터 동우는 소영에게 지목받은 상황. 그리고 파트너의 결과를 차에서 알게 될 여성들. 최종 선택 첫 그녀들의 데이트 상대는?